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 및 기간 하약 비율이 나왔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공시를 했고요. 기간 하약 비율이 수혜측보다 줄어들었어요. 네. 보통은 늘어나는데 기관들이 써내고 났대. 너무 많이 써냈나 싶어서 네, 하약을 좀 줄였나요? 낚시질인가요? 네, 이런 경우도 네,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다 청약을 했죠. 네, 근데 4주는 하나도 못 받고 다 3주만 받아가지고, 혹시 제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고, 네, 손실을 적게 주라고, 네, 이쁘게 보셔가지고, 네, 주신이, 네, 도움을 준 건지, 네, 우짜가는 얘기입니다. 네. 다행히 나쁘지 않은 거, 뭐, 우리 사주 조합이 실권이 하나도 없이, 네, 340만 주죠. 꽤 많아요. 340만 주에다가, 3,400, 96, 93, 24, 28, 네. 한 3,000억 정도 되는 거죠. 3,000억이 다 소화가 됐다는 거. 네. 이거 굉장한 거죠. 회사 내부에서 보는 분위기가.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네. 이런 분위기죠. 네. 학약 배정 현황이죠. 네. 미 학약이 보면은 41%입니다. 그럼 59%가 학약이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발행 조건 확정. 네. 증권 신고서죠. 네. 이렇게 쭉 보면은 미 학약이, 네. 학약이 70.44%입니다. 70.44%. 네. 그러면은, 네, 좀 전에 봤던 자료도 수량 기준이고요. 네. 한10% 이상 줄어들었죠. 네. 네, 일단은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하지만, 네, 찝찝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총 주식수가, 네, 1억 3천만 주.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 공모가 9만 원에, 우리 사주가 다 배정이 됐고, 실권이 없고, 네. 기간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이 550만 주. 59%. 네. 하약 비율이 59%고요. 네, 미하약이 41%. 유통 가능 주식수가 4,520만 4,530주. 구주주 물량이 많습니다. 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4조. 네. 4조 684억 원. 유통 가능 비율은 34.67%. 빨조비는 1.7.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35% 정도 나왔는데,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공모 전에, 학약 물량 전에 유통 가능 비율입니다. 39% 정도죠. 여기 보면은, 알리페이, 네, 싱가포르 홀딩스, 네, 알리페이죠. 네, 중국계 자본이라는 거, 28.47%가 상장일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다.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전 상장했던 종목들, 기간 의무 학약 비율 및 유통 가능 비율입니다. 네, 학약 유통 비율을 보면 1.7이면은, 여기 선 위죠. 이선 위인데, 이선 위를 보면은, 네, YMTEC부터 있네요. YMTEC부터. 거의 다 수익을 줬던 종목들이고요. 그 이하에도 수익을 줬습니다. 수익을 주긴 줬는데 좀 비실비실했던 게 있고, 크래프트는 마이너스였고요. 물론 이 학약 유통비가 0.01, 0.01 때도 네, 수익이 나긴 났죠. 나긴 났는데 일단은 뭐 카카오페이 자체가 네, 이전에 카카오뱅크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 공모주들은 시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보통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번 그 매물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뭐 이런 거 SK 바이오팜처럼 쭉쭉쭉 이렇게 따상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물량 부담 때문에 네, 지키지 못하고 쭉 내려가 버리죠 그냥.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카카오뱅크 때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첫날 시가에서 좀 흘러내렸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네,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 가지고 네, 뭐 조금 털렸던 분들도 있었고 이날 특이한 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많았다. 상장일 당일날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기관들이 거의 다 매도를 일관하는데 유일하게 카카오뱅크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네, 올라갔죠. 오히려 매도 물량을 다 이겨내고 가격이 첫날 아마 상한가에 거의 근접했나? 상한가에 들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혜측보다 네, 기간 하역이 좀 줄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약간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우리 사주 실권 없이 큰 금액인데 그래도 다 전량 네, 체납돼서 배분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고 빨주비 하약 유통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카카오뱅크는 2.65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리페이 이 물량이 네, 상장일 날 출회가 한다면은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 물량을 받아내지는 힘들 거겠죠. 4천만 주면은 네,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보니까 하여튼 일단 받은 거니까 네, 상장일 날잘될 거라고 일단은 믿어야죠. 네, 계속 일주일 내내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네, 근심만 쌓이니까 수익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